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생년월일. 1992년.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? 네. 잔나비 뜨시네요. 올해 운이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올해 운이 아주 안 좋거나 아주 나쁘지는 않고 본인 손재주 있으시죠? 예, 네, 손재주 있는 편이라 손재주 그것도 잘 살리시면 됐고 올해 아홉수시잖아요. 대부분이 다이 아홉수를 잘 넘기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.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떤 걸할 때나 그냥 좀 조심스럽게 그냥. 예, 조심하시면 됩니다.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뭐 내년 30대에는 조금 어떨까요? 30대요? 네, 뭐 제가 앞으로에 있어서. 30대 좀 괜찮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운이 올해보다,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괜찮으신가요? 예. 올해부터 조금 풀리는데,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경기가 주춤한다 그래도 조금 본인은 괜찮습니다. 이 손재주도 있기 때문에. 직장 다니시죠? 거기서 뭘 만지시나요? 제가 손으로 만진다기보다 네. 제 광고회사여서 네. 관리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서. 네. 네, 그러면은 손재주는 직접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? 예, 직접적으로 좀 만지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손으로 뭘 만지고 막 그러는 게 보여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. 예. 올해 코로나라 그래도 이 광고 쪽에서 조금 이 광고 쪽 회사가 조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 타격을 받는다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받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 회사 이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계세요. 그러면 괜찮습니다. 본인한테도. 혹시 그러면 뭐 건강운이나 연애운은 어떤가요? 아, 저는 좀 솔직히 늦게까지는 한 35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서. 네, 그 전에 한 분이 나옵니다. 나타납니다. 여자분이. 예. 근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하고 이렇게 인연을 지금 맺는 걸로 보이거든요. 한 33살 정도에. 아, 진짜요? 네. 아빠야, 아빠야, 술 마셔? 저요? 네. 네. 술 너무 많이 먹지 마. 네, 술은 근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. 좋아하진 않아도 술자리가 좀 있다. 근데 거기서 술을 안 좋아해도 아빠도 모르게 술을 조금 좀 마실 수 있어. 네. 그때 좀 조심해. 자리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. 그때 아빠야 좀 조심해. 그리고 아빠야 빵빵빵빵 가지고 다니지? 그거 차 조심해. 올해 좀 조심해야 되나요? 오래 조심해 봐. 머리도 가렵고 아프고 가끔가다 이제 머리도 아프다. 신경도 그렇게 많이 너무 깊게 쓰지 마. 아, 그러니까 올해 좀 나이가 이제 서른 앞두고 나니까 뭐 조금 걱정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.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고민에 대해서 네. 그냥 신경 안 써도 잘 될까요? 저는. 신경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조금만 쓰라고. 그럼 머리 아예 아예 아파. 엄청 아파. 아빠야 그럼 약 먹어야 돼.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머리도 가렵고 이씨 짜증나 그러지 말고. 지금은 일단 뭐 다른 생각은 없는데 그냥 뭐 나중에라도 뭐 나이 먹어서나 아니면 혹은 더몇년 뒤에나 제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나요? 아빠야 거기서 조금 있다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할 거야. 아빠도 이쪽으로
광고 쪽으로 관심도 많고, 호기심도 많어. 네. 색다른 것도 많어. 그냥 여러 가지 저는 그냥 알고 그런 걸 좋아해서.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빠야가 금전이 이렇게 모이잖아?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, 아, 나도 한번 해봐야지, 그러고 한다?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그럼? 아니요, 아니요. 아빠가 이게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아. 근데 아직까지는 아빠야 거기에 이직하면 안 된다? 회사 이렇게 힘들다고, 오씨, 힘들어 펄떡 나가지 말고? 그러면 그냥 돼.